안녕하세요. 키네딕 에너지 두 번째 시간. 예제. 어제 이어서 키네딕 에너지를 구하는 예제를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mple, 이 부분이죠. 예. A Boeing 777 weighing 600,000 pound is moving down the runway on its takeoff roll with a velocity of 200 feet per second. 60만 파운드, 그죠? 60만 파운드 무게의 보잉 777 항공기가 200 feet per second, 그죠? 초당 200피트를 가는 속도로 활주로를 달리고 있다면, How many foot pounds of kinetic energy does the airplane poss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항공기가 가진 운동 에너지는 과연 얼마냐? 계산을 해보라. 그래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림은, 이 그림이네요. 보잉 777이 테이크오프하는 과정. 근데 뭐 이게 사진이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풀어야 할 부분은 문제를 계산해야 되니까 봅시다. 자, 이 참, 이렇게 다시 키네틱 에너지 지난 공식에서 설명이 됐었는데 운동 에너지는 1/2 매스죠. 1/2 매스 곱하기 이렇게죠. 속도의 제곱. 이렇게 해서 그대로 계산해보면 키네틱 에너지 60만 파운드를 1/2로 하고 속도를 제곱해서 키네틱 에너지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역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계산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이거 계산할 일 없습니다. 키네틱 에너지라는 어떤 개념, 그 다음에 용어, 풋파운드로 같이 계산을 할수 있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force, work, power and torque. force, 힘이라고 그냥 많이 번역을 하는데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force, 힘? 그럼 파워는 뭐야? 파워도 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르죠. force랑 power는 분명히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힘, 이것도 힘 그러는데 힘이 아니죠. force는 이제 힘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근데 power는 힘이 아니고 여기서 뭐 어디에서 쓰이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동력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자, 먼저 force, 힘. Before the concept of work, power, or torque can be discussed, we must understand what force means. 자, 1, 동력, 뭐 회전력, 토크를 회전력이라고 번역을 해서 회전력에 관해서 설명하기 전에 반드시 힘, 그 자체의 의미, 힘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According to the dictionary, 즉 사전에 의하면 force is the intensity of an impetus or the intensity of an input. 사전적 의미로 해석을 하면 힘은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능력 또는 움직임의 정도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For example, if we apply a force to an object, the tendency will 여기까지 먼저 해석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물체에 힘을 가하면 tendency 어떤 경향, 어떤 성질, 성향 이런 것들을 띠게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부분 봐보셔야죠. 예, tendency for the object to move 즉 물체가 움직이려 하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Another way to look at it is that for work, power, or torque to exist, yeah, 예를 들어서 물체에 힘이 가해지면 성향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일, 그다음에 뭐 동력, 토크, 회전력 으로 나타내는 또 다른 방식, another way, 또 다른 방식은 there has to be a force that initiate the process. 이걸 그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은 일련의 과정을 시작하게 하는 힘. 지금까지 말씀을 했던 운동을 시작하게 해주는 힘. 힘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즉, 뭐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일, 동력, 회전력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일련의 과정을 시작하게 하는 힘을 들 수 있습니다. exist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추상적인 얘기들도 이제 나오긴 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뭐 영어를 해석하는 입장에서 공학적인 해석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의미만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저도 이걸 번역을 하다 보면 이제 의역을 해야 될 때가 가끔 있고 의역을 하는 과정에서 없는 말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야 되고 막 많이 고민되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